기자분들 좀 잘 써보세요. 명예를 누구가 명예를 해소했어요? 이 권도식 의원 3명, 이영식 의원 30일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도 증거라는 표현을 사퇴, 자진 사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증거라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수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을 한 건 없고요.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고 간담회를, 면담회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어제 7시 반쯤에 군의회 부의장은 의장실에서 나가달라.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이기성 의회 사무과 과장은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저희한테 전달하고 오늘 공문이 10시 50분쯤, 10시 40분쯤에 도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공무방해는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외적 이미지 손상에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더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았나요? 판단이 그렇게 되고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점거가 아닌 자진 사퇴의 의지를 밝혀달라라는 간담회 요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농민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리를 이제 의장실은 이제 비워달라 나가달라 하는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서류에 명예를 훼손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달라 이런 내용인데 나가달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명예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서 저들이 입에 지금 쓸 수가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어? 그것도 자리 보고 해야지. 뭐한 그 얼굴로 지금 명예훼손 오늘 누구한테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장인은 나오세요. 방을 회의식은 아직 남았으니까. 그 씨부 또라이지. 어디 함부로 농민들한테 명예훼손 오늘 해. 지금 농민들이 지금 이고생을 하고 있는. 어디 씨 금방 저 하더만 방도 지방도 못 찾아가면서 뭐 기자분들 좀 잘 써보세요. 명예를 누구가 명예를 해소했어요?